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요. 근데 네. 다 그래요? 김지호 씨가 본가에서 제 옛날 앨범을 본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뜨끔했죠. 왜냐면 거기 제 이제 옛날 여자친구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김지호 씨가 이거 딱 보더니 전 여자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딱 보더니 물을 딱 땄더니 하하하하하하 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그래서 아, 무슨 까먹을 게. 아니 그러면 김원효 씨 뭐 거짓말 때문에 파혼할 뻔한 적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 제가 김원효 씨가 저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지겨워 이제 저 얘기. 지겨워 이제 저 얘기. 뭘 얘기하냐고. 알았어요. 저 얘기 너무 지겨워. 아유. 진짜 너무 자주 하시니까 자막을 따라올게. 김원효 씨, 뭘 얘기인지 그만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얼마나 좋아했길래 맨날 좋아했던 거 같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오케이. 근데 거짓말은 뭐예요? 아니, 결혼을 이제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왜요? 900원도 없을 때. 왜 없어요? 일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아,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치면서 제가 한 3년을 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도 못 내고 자비도 없고 그냥 그러고 이제 매일을 살고 있는데 이제 김호윤 씨가 나한테 갑자기 나타났고 선물처럼. 그래서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런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억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을 벌어놨대요. 네. 자기 통장. 근데 진짜 1억은 저한테는 정말 산 같은 그런. 큰돈이. 그래서 약간 좀 흔들렸죠. 저도. 아, 1억이면. 1억이면. 결혼을 하지. 결혼할 수 있겠다. 진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나한테 결혼을 하지. 드라마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하자고 했죠. 근데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18평의 작은 아파트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좀 아닌데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몇 군데를 계속 보는데 아 솔직하게 무슨 일 있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아 사실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1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있다고 거짓말 없었던 거예요. 그거 얼마 있었어? 제가 보증금이 진짜 1200이었어요 그때 제가 보증금. 근데 김원효 씨는 천만 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저 제 인생에 뭔가 빛이 내린 줄 알았어요. 어떤 동아줄이 정말 내가 힘드니까 살아라.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살아라 이러면서 동아줄을 내려준 줄 알았는데 천만 원이 있다니까 갑자기 사실은 쌍욕이 났어요. 아니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모르게 허탈하게 막 이렇게 된 거야. 열 배 그래, 튀겼잖아. 그냥 저기 오늘 빅이 났기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해봐요. 그래 내 인생에 내가 뭔 일인가 했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어떻게 내가 그 뭐 이때 그래 근데 그때 제가 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잠깐만 달라고 하고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한 번 더 나와 그래 씨 내 인생에 언제 맨 땅에 헤딩이 아닌 적이 있었어? 난 모르겠다 이제 기사도 쏟아지고 김원효 심지어 결혼하니 어제 태어나서 그런 기사 처음 보고 난 모르겠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미. 그래서 김원효 씨가 자기 일을 사랑하고 대단하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또 김원효 씨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고 진짜. 둘이 그냥 빚으로 이제 결혼했죠. 이거 심진아 씨의 이 진짜 소리는 이거는 정말 강연으로 해도 진짜. 아니 그 근데 그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다 대출 받아서. 아 이게 또. 또 이런 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김호윤 씨가 참 잘 살았죠. 참 잘 산 거예요. 그래요. 주변에서 다 동기들이 돈을 다 빌려주고요. 대박은 처음 살림할 때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누구는 뭐 쌍둥이는 침대 해주고 뭐 누구는 밥솥 해주고 누구는 쇼파 해주고 식탁 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조합은 하나도 안 맞았지만 각자 해줬어요. 그래서 매치야, 그게. 근데 진짜 우리는 그 가구와 그 집에서 살면서 그치. 너무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산 거죠. 다 주변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어쨌든 뭐 결혼 7년 만에 야. 야. 야.
개집장만 정하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야. 뭐 저거요?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이 조합. 아~ 우리 집이 이때까지 다 달랐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저기 이제 위치가 네. 옛날 김원효 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집이 보여요. 저희 집에서 자취하는 집. 로맨틱해. 그래서 우리가 저 지금 아까 그 쇼파 나왔잖아요. 거기 앉아서 창문 밑을 보면 그 김원효 씨. 세상에. 저 이쪽 옆이 창문이거든요. 예, 노란색 그 쿠션 옆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집이지, 여보? 이러면서 매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뿌듯해지는 거죠. 오래 버티다 보니까. 저도 나름 16년 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야, 하시는 분들. 하늘이 높죠, 하늘이 높죠. 하늘이 좋아요. 모르게 본인이 스스로. 아유, 잘했다, 저런 잘했다. 아유, 정말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김진수 씨의 지금 질문이 연예계 주먹 탑텐 안에 들어와. 갑자기 죽었네. 여기에 지금, 이진아 씨의 유니콘 뒤에, 아니, 전에게 주먹 탑텐이라는 얘기를 해요. 뭐, 잠깐만. 아, 뭐, 개연성이 없어요, 지금. 아니, 저, 김진수 씨에 대해서 뭔가를 뽑아야 되는데. 약간 자매만 깬 것 같아요, 좋아요. 거리 게임 이후로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오늘 그 주제가 뭐, 결혼을 잘했다라는 특집이긴 하지만, 너무 또 이쪽에만 그렇죠, 또 집중이 그렇죠. 되면. 네네네. 다양한 얘기도 들어야 되고. 질문이 있네요. 그렇게 탑텐 안에 드는 걸 유명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된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 탑텐이. 탑텐. 너무 궁금해요. 자기 전설을 좀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웃긴 게. 어, 주먹봐. 야, 참. 그니까 저희 집은 사실 내세울 거는 예.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그 동네에서 매년 1년마다 체육대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제 제가 하도 안 나갔더니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너 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 좀 하고 그 할아버님들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막 운동회를 하고 있고 저쪽 그 가운데 그 교장 선생님 연설하는 데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의자에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이 그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흰 머리에 수염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려라. 제일 위에 어르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네가 진수냐? 그래서 예. 내가 네 할아버님을 모셨던 사람이다. 오, 진짜? 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잘 못 들은 적이 없군요. 네, 못 뵀어요. 네. 그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그러신 거예요. 야, 선생님, 대단하냐? 무협영화냐? 영화나 대단한 거 아니야? 무협지 아니야, 이거? 뭔가 대단하신 그런 할아버지구나 생각했더니 네 할아버지는 통뼈셨다. 통뼈, 통뼈. 우리 집안 내장 뭐, 통뼈 하나밖에 없네. 우리 뭐 그 조직에 계시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아니냐. 할아버지는 통뼈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힘을 좀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이 세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씨름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하셔가지고 소 이렇게 타갖고 가시고. 그러니까 진짜 그 저희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장사 집안이 그 김인수 씨 내가 장사 집안이시고. 이야.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고. 네. 그 탑텐 얘기는.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저 연예계 주먹 탑텐을 김진수 씨가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막 싸움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오빠. 난 오빠가 강해 보이는 게 좋아. 오빠 그거 부정하지 마. 그러더라고.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탑텐 뭐 얘기 나와 그러면 뭐 잘하니까 올랐겠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어디 조직에 몸담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 실제로 예전에 장군의 아들이 나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그때도 뭐. 야, 그건 영화지 내가 진짜 영화인데도 실제로 주먹을 했어서 뭐 섭외가 됐다는데요. 예, 예. 그거 운동 많이 했죠. 태권도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이타이랑 하곤 하는데. 김진수 씨가 이렇게 좀 그 전체적인 얼굴 형이 약간 그 타이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좀 예. 아 타이슨도 그 실제로 마크 헌트라고 하는 선수가. 마크 헌트. 근데 정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되게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느낌이 딱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감 같은 거 없어요? 아가씨가 저기 있는데 내가 구해줬다든지. 뭐 다른 소리를 못 참고.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좋아. 골목에서 우리 반 친구가 돈을 뺏기고 있길래 가서 제가 이렇게 좀 몇 명을 아니 내가 세 명인가 뭐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실제로 욱하는 성격이 제가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좀 사실 이제 그 방송 좀 많이 예능 안 하면서 제일 이제
들으면서 좀 힘들었던 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 뭐 하는데 방송이 안 나와? 이거 이 얘기하고 아 돈 잘 벌면서 왜 그래? 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실물이 별로네? 이 얘기를 좀 들으면 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전에 한번 어디 시장에 이제 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걸 원투 쓰리도 다 하신 거야. 내가 세, 싫어하는 세 가지인데. 어, 요즘 뭐 하는데 방송이 안 나와? 어, 돈 잘 벌면서 이런데 왜 왔어? 에이, 별로다. 맞아. 너무 이제 제가 화가 나갖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말리고 데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오빠를 아니까. 와이프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오빠 생각을 잘해야 돼. 오빠 이렇게 이런 거에 욱하면 안 돼. 오빠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오빠가 너무 반갑고 그렇지. 보고 싶고 보고 싶고 아, 자기 아들 같고 같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하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는 전 국민을 웃음을 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면 안 돼, 오빠. 그러니까 현명하시다. 온 국민을 똑같은 얘기네.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 오빠.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깨닫고 그 후로는 절대 이제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막 더 재밌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해볼까요? 뭐 물을 사러 갔어요. 이제 먹여 TV 안 나와? 물 사느라. 이거 돈 잘 벌면 사니까 돈 잘 벌면 사니까 비싼 거 먹어. 아줌마보다 괜찮아요. 물이 별로다. 아줌마도. 좋네. 진짜 아줌마도 예를 들어서 뭐 아줌마 우는 거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돌아가시고 오히려 뭐 수박을 한 통 사러 갔으면 참외도 얹어주시고 막 오히려 즐겁게 유머로 푸는 거예요. 얘가 또 좀 그렇게 좀 이게 또 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받아 넘겨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진짜 그런 거를 많이 잡아줬어요. 현명하시네. 박명수 씨 지금도 저도 예전에 한번 녹화하다가 아 그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 그 재치 있게 미담 그러니까 미담 미담입니다. 이거 진짜 미담이에요. 한 분이 그 우리 그 한 무리의 우리 그 학생들이 남학생이 배울 거 배워라. 박명수 못생겼다 그랬어요. 세상 팩트 폭행. 와 딱. 근데 박명수 씨가 네가 더 못생겼다. 현명하네. 야 뭐? 이게 아니고 네가 더 못생겼다. 현명하다. 옛날에 그런 거 있다. 참 PC방에 가갖고 이제 그때 촬영하다 시간이 남아서 PC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어떤 학생이 와갖고 이렇게 앉아서 나를 이렇게 봐요. 보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지만 얘가 보고 있는 게 보이잖아. 보이죠, 느껴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그랬어. 언니, 얘가 아직 개그맨이지. 웃겨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화를 내려고 했더니 옆에서 매니저가 딱 잡는 거야. 그래서 너 학생이지. 예. 공부해. 야, 유치한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걔가 아 웃기네. 그러더니 갔어요. 아니 그 최근에 우리 그 아내의 그 작사 노트를 보고 좀 움찔한 적이 좀 있으시다고. 아 그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작사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 아이디어나 이런 거 뭐 예쁜 글귀들 이런 거 생각나면은 노트에다 쭉 적어놔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는 몇 년 전에 본 건데 정말 우리 와이프 가사 이쁜 가사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뭐라고요? 조진 내 인생. 조진 내 인생. 좋다 가사.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아니, 괜찮아. 그래서 아 이거 봤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아씨 반성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 다음에 내가 안 봤어 이런 거 기분 나쁜 게 써 있을까 봐. 그러다가 최근에 우연히 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딱 봤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그래도 착하잖아. 그리고 그 옆에 혼내지 말자. 그리고 누가 봐도 아래쪽에 언제까지 꿈만 쫓아 살 거니. 그래서 이제 방송 좀 일부러 보라고. 보라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노트 던져놓은 거 아니야?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남편한테서 쫓자. 이게 약간 야생동물 잡듯이 내 동선 안에 있어, 노트가. 아니, 형도 그냥 답장을 딱 써요, 답장을. 답장을 쓰면 되잖아. 아니, 그럼 진두 씨, 노트 얘기 잠깐 했지만 그러면 평상시 혼날 짓을 많이 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말 한번 잘못했다고 좀 데려주고 말로 받은 적이 있다니까. 전에 저는 작사가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무 고민을 하길래 내가 아니 그거 저기 뭐 작곡가들이 곡 잘 써주는 분 너가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대고 가수들이 잘 불러주면 되지 한날만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얼마 있다가 내가 이제 예능 프로 나가는데 너무 떨린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작가들이 잘 써준 거 대충 가서 나불나불거리면 되는 거야. 야 진짜 멋지다. 멋있다.
괴로워하다네, 괴로워하다. 진짜. 생각이. 대단하시네요. 멋진 분이시다. 뭘 멋진 분이야. 아예 작사가, 가사가 공감도 돼야 되고, 입에도 붙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진짜 그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달라요. 근데 이게 쥐어짜다 보니까 이게 글 쓰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정말 예민해요. 예민해요.